꼬마들의 미술 간식 꼬마 빵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세지 빵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소세지 빵은 가운데 둥근 기둥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길쭉하게 선을 두 개의 선을 나란히 그려주시고요. 끝 부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소세지가 좀 보이게 빵을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지워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빵 부분은 사선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양쪽 끝선을 조금 흐릿하게 지워준 다음에 이 선을 볼록볼록하게 너무 이렇게 크고 작고 높고 낮고 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막 너무 크고 낮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긴 소세지빵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 부분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소세지빵은 색을 칠해볼 건데요. 먼저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해주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일 진한 갈색에 제일 진한 블루, 프로션 블루를 섞어서 검정색을 좀 만들어 볼게요. 완전한 회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흐린 회색이 나오죠?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진하지 않게 물을 좀 섞어주신 다음에 이 어두운 부분 한번 칠하고 해볼게요.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야.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빵의 결대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문지르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소세지를 먼저 칠하는데요. 소세지는 이 옐로우 오커. 자,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 아니, 브라운이죠, 브라운. 그 다음에 가장 진한 고동색 같은 이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색을 칠해줄 거예요. 색이 너무 진하면 조금 물을 섞어서 연하게 해주셔도 돼요. 빵을 먼저 한번 칠해 볼게요. 빵은 여기 옐로우 오커 이 빵에 빵 부분에 이 비스듬한 부분을 3등분을 해준다 생각하고 앞부분에 칠해 줄게요. 회색까지 하나 여기도 하나 굵기는 붓에 누르는 힘을 주면 붓이 굵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비비지 않고 한 번에 칠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라운으로 해볼게요. 브라운으로 두 번째 색을 칠해주는데요. 1번 색하고 조금 겹치게 해주시면 흰색 부분이 안 남게 되겠죠? 먼저 옆에 칠하고 옆에 끝까지 그리고 안 칠한 부분도 칠해 주시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길게 끝까지 3번 자 이제 3번을 칠해 볼게요. 3번은 가장 진한 반다이크 브라운에 브라운을 조금 섞으면 색이 조금 이렇게 좀 중간색이 되죠. 이 색과 이 색의 중간색이 되니까 이 색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살짝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한 번, 두 번 마무리하면서 밑에 부분까지 세 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부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번
이렇게 됐습니다. 볼록볼록한 느낌이 나나요? 자, 이제 소세지를 해볼 건데요. 이 브라운에다가 주황색을 섞을 거예요. 버밀리언 주황색, 여기다도 주황색, 또 여기 반대 그 브라운, 아니면 여기에다가 주황색을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옐로우 커에다가 버밀리언을 조금만 섞을게요. 버밀리언 요런 색이 나와요. 이걸로 맨 밝은 부분 윗부분을 칠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운에다가 또 버밀리언을 살짝 섞으면 조금 더 진한 이런 색이 나오죠? 자, 이 색으로 중간색을 칠해줄게요. 중간색. 자,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 여기에다가 버밀리언을 조금 더 칠해주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이 나오죠? 이 색으로 3번 부분을 칠해주세요. 여기 그림자 부분도 살짝 더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부분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시지 빵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칠해주세요.